야야 하영아 하영아 쑥 늘어난 체중계 눈금 53에서 어? 하영아 금세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무용한 사람은 1kg가 자주 한다는 거 알아 몰라. 너무 이번에 느꼈지 하영아.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빼서 조금 조금씩 늘려야지 갑자기 일주일 있으면 요요현상 나가지고 더 빠지지도 않아. 더 힘들어. 이제 저번에 뺄 때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치킨 한번 먹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큰 후폭풍에 기분도 체력도 바닥입니다. 늦은 시간. 오늘도 여전히 딸을 마중 나온 열혈 아빠입니다. 힘들었지? 가방 들어줄게. 아, 됐어. 왜? 왜? 야, 근데 너무 바지가 짧은 거 아니냐? 응? 반바지가 다이렇지 뭘. 아니, 내가 보기엔 짧은데. 엄마는 뭐래? 뭐가? 바지. 엄마 봤어? 엄청 짧은데? 괜찮아? 아빠 보기엔 되게 짧아 보이는데. 나 좀 긴 거 입고 다녀. 밤에 다닐 때만. 어, 여기 채연이 있다. 채연이. 아, 정말. 아니, 왜 갑자기. 봐봐. 아까 채연이 본 거 같아. 맞지? 채연이. 이 채연이 맞아? 네. 야, 잠깐만. 아니, 이 여기 홍일점은 누구야? 우리 반 해요. 어? 우리 반 남자. 아, 그래? 근데 왜 이 걸들 속에 들어가 있을까? 오늘 찍어요. 그러니까 뭐지? 같이 찍었어. 같이 찍었어? 아... 같이 찍자 했어. 야, 재밌는 거 아빠랑 같이 보자. 뭐야? 어? 아니, 왜 뭐야, 뭐야. 봐봐. 아니, 왜 이렇게 잘 꺼지니? 오늘 찍었대. 남자 한 명 있네? 누가 딸바보 아빠 아니랄까봐 아빠 눈에는 남학생만 크게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근데 잘생긴 것 같아. 아니야. 아니 뭐 잘생긴 거는 맞잖아. 그건 그 아닌 거지. 잘생긴 거라면 얘 잘생기지 않았어. 나 얘한테 내가 말하는 거. 남자답게 생겼네. 야, 남자친구 아니야? 그럼 남자친구 좀 뭐야? 아니 뭐 좀 가깝게 지내는 남자친구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반에서 그냥 같은 반 애야. 당신 뭐 사진만 찍으면 애인이야. 그니까. 진짜 너무 오버하셔. 그지 형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관심도 아니라고. 있으니까 같이 찍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또 삐져서 나. 아니라고. 어, 되게 예민하네. 하영이는 또 있으면 또 있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짜증내는 하영이 탓에 괜스레 머쓱해지는 것도 잠시. 이번엔 늦게까지 하영이 방에 불이 켜져 있자 빨리 자라며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아빠입니다. 빨리 앉아. 빨리 자. 아, 나 진짜. 빨리 끊어. 아, 나. 조심해, 진짜.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아니, 아빠가 계속 카톡 보내니까 답장 보내게 되나. 아, 그러니까 안 보낼 테니까 빨리 자, 앉아. 알았어. 어? 빨리 끊어. 이제 자겠지. 아. 급기야 무선 랜까지 차단하는데요. 학생 신분에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일찍 자라는 차원에서 극약 처방을 내가 내릴 거야.
예민한 사춘기의 하영이는 이런 아빠의 지나친 사랑과 관섭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